금요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개장을 앞두고 김형일 전문가가 엄선한 추천 종목 픽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종목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지 김형일 전문가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추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 시장입니다. 어떠한 추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CIS 가져왔습니다. 네, CIS를 들고 와주셨는데 이 CIS도 최근 들어서 뭐 2차전지 기술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목표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CIS 같은 경우에는 화화물 기반 이 고체 전해질 제조 공정 기술, 그다음에 이 장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 국채 과제를 수행했던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전고체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CIS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본업이 2차전지 장비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 실적에 대한 캐파 확대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는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죠. 8,200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수주 잔고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CIS 같은 경우에 전고체 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등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높아졌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CIS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CIS, 이 화화물 기반 고체 전해질 제조 공정 기술 및 장비 개발 국채 과제에 대한 특징을 잡아주셨는데요.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신 이후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 도달 종목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스 그리고 LNF가 있습니다. 11월 말 부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 두 가지나 이렇게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LNF 그때 굉장히 규모가 큰 종목에서 골라와주셔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현재까지 15%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LNF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LNF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선별적인 상승에 나올 만한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대구에 또 새롭게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수급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종목들 에코프로비엠과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 두 가지 종목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LNF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같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 21만 원 제시해서 LNF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목표가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LNF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라고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LNF에 대한 AS 전략까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